저는 국립항공박물관 모형을 1:100 사이즈의 단면 모델을 계획을 하였습니다. 일단 저희가 모형실에서 만든 모형 중에 가장 큰 모델이어서 3D 프린터를 이용한 모델 중에 가장 큰 모형이어서 처음에 이 모형을 한 번에 출력할 수 없어서 두 번에 나눠서 출력을 하는데 그걸 어떻게 두 프린트를 붙일 수 있을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 실험을 하였고 그리고 가장 항공박물관의 특징이 되는 하늘다리를 구조적으로 모형에서 어떻게 서 있을 수 있을지를 실험을 통해 계획을 하였습니다. 실제로 모형에서 천장 구조물이 기둥 없이 서 있을 수 있는 방법을 찾기 위해서 건물을 지을 때 사용하는 트러스 구조를 직접 계획을 하여 모형을 제작을 하였습니다.